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김세진 군의 준비한 네. 얘기를 듣겠습니다. 가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5대 미스테리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드래곤, 빅풋, 유니콘, 네스어의 괴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여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엄마를 볼 때마다 그 우스갯소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제가 4살 때던가요? 의족을 달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얘 못 걸어요. 그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발 가게에 들르셨대요. 어떻게든 저를 걷게 해야겠다는 의지로 어린 신발을 사셨던 거죠. 어렵게 의족을 달고 처음 걷는 연습을 시작했을 때 엄마는 저를 입을 위해서 계속 넘어뜨리기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정말 미웠는데 나중에야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저한테는 당장 걷는 것보다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대체 엄마라는 여자는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현명한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6학년 형들이 저를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의족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엄마는 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옆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엄마가 5대 미스테리 생명체 중 하나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엄마는 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변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왔는데요. 혼자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친구가 무척 그리워집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요. 엄마한테 공부하기 싫다고 칭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엄마는 보통 엄마들처럼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제 친구가 되어서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가끔씩 제가 실수를 저지르면 누나처럼 충고도 해주고요. 남들 앞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하면 진짜 무서운 엄마로 돌변한답니다. 분명 엄마는 한 사람인데 친구도 됐다가 누나도 됐다가 독한 엄마도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미스테리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20살이 되면 무조건 엄마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만으로 15살이니까 앞으로 5년 남았는데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됩니다. 지금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5년 후에는 뭐가 돼도 돼 있겠죠.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 아닌 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을 아는 바른 사람이 돼서 희망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 5대 미스테리 생명체 중 하나인 우리 엄마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생명체 중 하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야. 아니 엄마 그렇게 미스테리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때로는 누나처럼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독한 엄마로 저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예. 또 제가 힘들 때는 친구 역할도 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미스테리한 존재로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로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고 근데 그 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의족을 처음에 해주고서 걷는 연습을 할 때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쓰러뜨려서 이렇게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실 때 이거 심정은 어땠을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세진아, 앉아서 보는 세상하고 서서 보는 세상은 달라. 네. 나는 너에게 서서 보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진아, 안 되는 건 없다.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딨어. 도전하지 않는 걸 뿐이야. 그 어린 나이에 세진이가 그걸 알아들어요, 또. 울지. 아닌데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엄마? 정말 많이 울었죠. 제가 일기장에다가 우리 엄마는 개모다라고 썼어요, 제가. 개모다. 네, 그렇게 힘들 못된 계모다. 근데 나중에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상당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엄마가 독하게 저를 훈련시키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쯤 걸을 수 있을까. 넘어지는 법이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다치거든요.
아, 어머니 대단하시다. 무슨 스포츠 생리학 전공하셨나? 스티븐 스필버그의 엄마가 그 스필버그 학교 가기 싫으면 아 전화해 우리 애 아파요 그냥 오늘 쉴래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막 그 혼자 공부할 때 뭐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과감하게 오늘 놀까 했다는 거 보면 엄청난 그 지혜로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낚시를 자주 갔어요. 어, 제가 둘이 네 낚시를 좋아해서 고기를 이제 낚으면서 그리고 제가 낚아놓은 고기를 세진이는 또 나무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직접 낚시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어요. 예,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마음이 가끔씩 그래도 약해지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너무 많죠. 저 어린 것, 저 여린 살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6번이나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얘 못 걸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더 투지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좀 감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